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게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서울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의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중요하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쫓기듯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점을 거론하며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킬 책임자로서 손가락질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교수들은 의료계가 강조하는 원점 재논의가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만큼 늘려가야지 끝없이 그 숫자 연계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정부가 한 발 물러 원점 재검토를 말한다면 교수로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설득하겠지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파국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빠진 세대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1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여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논의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